남친소 여친소. 아, 재밌겠다 이거. 비밀 이야기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너무 얘기를 해. 아, 그렇죠. 네, 네, 네. 자, 남친소 여친소라고 영화 그 엽기적인 그녀 부분. 차태현 형이 이제 그 I believe 하면서 맞아 맞아. 전지현 씨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거처럼 할 건데 제 여사친 혜진이는요.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. 기분 좋을 때는 저렇게 아 뭐야 이러고 웃지만 기분이 나쁘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웃게 되거든요. 제 여사친 혜진은요. 하지만 웃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 해맑답니다. 하지 마. 자, 여기 약간 변질되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세게 하셔도 좋고요. 우리 두 분은 진짜 많을 거예요. 자, 먼저 소희 씨가 재림 씨에게. 우리 재림 오빠는요.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 앞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면 안 돼요. 왜냐면 결벽증이 되게 심하거든요. 아, 난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 다 핥아먹는 데는 줄 알았는데. 아,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어. 되게 결벽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회사 워크숍 가도 술 취하면은 일어나서 분리수거를 다 해요. 와, 와 정말. 그래. 엄청 깔끔하고. 근데 그게 말해. 아니 뭐 핸드폰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. 그럼 이거 옆에서 이렇게 다 바로 맞아. 딱딱딱 맞춰. 습관적이네. 아, 또 와, 이거 저 이걸 무슨 오하열을 맞춘다고 그러지? 강박 같은. 그런 강박이. 강박증에. 아니 그런 결벽증에. 강박이나 결벽이 있는 거야 그러면?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심한 건 아니라고 해요. 없는 사람들이 약간 결벽증이 있으면 아티스트처럼 보일까 봐 아, 내 결벽증 좀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건데 왜냐면 약간 아티스트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사실 그것도 저는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분리수거를 그러니까 혼자 산 지 오래돼서 해야 되니까 혼자 산 지 오래되면 저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될 거. 집에서 홈파티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취해서 가면 되잖아요. 맞아. 다음날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 맞아. 나야. 그치.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이게 보이면 조금씩 치우는 게 나중에 덜 힘들어. 그러니까 사람들 먹다 이거 남으니까 그러면은 국물 드시라고 하고 나는 이거 홍합 다 까놔요. 너무 좋은데? 네, 구겨서 따로. 근데 이게 좋다는 사람들은 진짜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세요. 제가 노홍철 형 있잖아요. 노홍철 형도 강박증이랑 결벽증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홍철 형네 집에 놀러 가면은 그 냉장고 열면 형 어느 정도냐면 이 상표까지 다 이렇게 쪼로록 맞춰놔요. 이렇게 세 개 음료수. 나도, 그래서 나도 내 가서 냉장고에 와 형 이 형 장난 아니다 형 음료수 먹어도 돼? 그러면 괜찮아 막 먹어 그래서 안에 거 꺼내면 막 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은 형 나 이거 먹는다. 오 먹어 좋아 맛있 막 먹어.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냉장고에 가서 다시 다 있고 여기서 똑같은 거 꺼내서 파란색 똑같은 그리고 과자는 먹으러 가래. 희철아 과자 먹어도 돼. 반가워. 초코에 앉아서. 나 신경 쓰지 마. 과자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그 들고 다니는 청소기 있죠. 그걸 옆에 들고. 어떡해. 괜찮아. 괜찮아. 나는 원래 이래. 신경 쓰지 마. 어땠어. 만약 이러면 쇼파에서 이렇게 뭐 먹으려고 하면 완전 불안해. 그럼 우리는. 쇼파 먹어 하고 여기 테이블이 하나 있어. 먹어 여기서 먹자. 그리고 오빠 물티슈랑 티슈 갖다줘. 닦으라고.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엄청 편하죠. 아 근데 워크숍 할 땐 조금 불편해요. 너무 혼자서 안 먹고 계속 치우니까. 눈치 보일 것 같아. 네, 좀 눈치 보일. 그래서 저 같이 치우거든요. 안 먹는 건 좀 불편해. 같이 먹고 놀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 잠깐 자기 뭐 아 난 다 먹었다 이러고 일어나서 치워요. 그러니까 이게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. 나중에 애 어떻게 키우려고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애들이 막 어지르고 막 물건 제자리 있는 거 다 빼고 이래도 그거는 화 하나도 안 내. 내 애기가 아니니까 사들이나 어머니가 뭐. 해주시겠지 그분은. 그러니까 우리 회사 실장님의 또 어머니가 또 계셔가. 근데 재림이 코인 노래방 가서 새우깡 막 먹는 거 보여주고 싶다고. 부스러기 막 흘리고 어떻게 알아보게. 자 그럼 이번에는 재림 씨가 소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. 제 동생 소희는요. 내 동생 소희는요 예쁘고 젊고 어렸을 때 풋풋함이 점점 성숙함을 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쉽게 마음 뺏기지 말고
정말 너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. 다크서클이 진짜 심해요, 얘가. 아, 난 처음에 진짜 훈훈하고 멋있는 말이다 했는데 난데없이 다크서클. 그 다크서클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. 아니, 어느 정도? 왜 지금 봐서는. 아, 근데 저 진짜 이 오빠를 만날 때만 너무 피곤했어요. 진짜 항상 너무 피곤할 때 만나서. 근데 약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인가? 그냥 보자마자 왔어. 괜찮아 괜찮아. 잠깐만 어디 보자. 여기 앉아 있어. 피곤해. 아 근데 얘가 이게 지금 누리끼리하게 메이크업을 해서 그렇지 하얘. 얼굴이 엄청 하얀데. 나 메이크업 한 거 본 적 있어? 어. 아, 그거 원래 민나 또 많이 봤어? 아예 거의 아예 안 하고 다녀. 샵도 같은 샵. 아, 샵에서 봤구나. 어디서 봤냐 그럼. 어디서 봤나 생각하고. 어디서 봤겠냐? 네가 나 만날 때가 하고 오겠니? 아니, 한 번도 한 적이 없어. 아니, 그러면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오빠가 얘기해 줬잖아. 근데 어렸을 때 참 그게 되냐고, 그렇지? 그렇죠. 나이가 들어서는 뭘 이렇게 조금 보는 눈이 생기, 그렇지? 근데 이제 20대 그 중반 때는 되게 잘생기면 되게 좋은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아? 아, 오빠! 아, 그냥 그럴 수 있지. 왜냐면 남자들도 어렸을 때 몰라, 이쁜 게 좋은 누나였어. 왜냐면 나도 어렸을 때 연상이었으니까. 밥 사주면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도 있잖아. 그러니까 드라마 제목도 있잖아. 밥 사주세요, 근데, 예쁜 누나. 근데 어때요? 어때?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구분이 되냐고.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잘해주니까 잘생기면이 아니라 잘해주면 좋은 사람 같이 느껴져요.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소희 씨는. 저는 이지다 님이 왜 재림이 오빠가 희철이를 얘기하는 거야. 왜냐면 형들이 몰아가면은 아닌데요 할 수 없으니까. 재림 씨 어때요 이런 사람? 나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봐줬으면,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. 아니, 얼씬이 아니라 남자친구 이상 절대 안 돼. 아, 그럼 나 같은 사람은? 나 말을 못해 갑자기. 아니, 남자가 이런 내부의 사람이 있어. 그럼 이런 사람을 차라리 만나는 게 낫다라는 게 있을까? 잠깐만, 미안. 아니, 동민이 형이랑 나는 그럴 수 있어. 근데 형이 왜 긴장을 해요? 형 결혼했잖아요. 결혼을 떠나서. 떠나서 그냥 아니, 어떤 스타일인지. 나의 현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뭐 생각해보기도 하는 거. 나는다가 우리 제일 희철이. 안 어울려. 나 희철이 정했어. 희철이야? 희철 오빠. 왜 나 이거 너도 똑같아. 자, 왜 안 되는지 얘기해봐. 내 이유. 나이 차 때문에 그래. 아, 나이 차. 나이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말이야. 나이가 다 똑같다면. 나이가 다 똑같아. 나이가 다 똑같다면. 희철이. 희철이. 오빠, 물어보지 마. 나이 물어보지 마. 왜 물어봐요? 뭐 요만큼의 끈을 잡고 있었구나. 자, 다음은 우리 동민이 형. 아, 제가요? 우리 아영이는요, 스펙은 좋지만 허당기가 심해요.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옆에 안 오게 남편이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아영이와 백년으로를 약속한 우리 남편분, 아영이 잘 지켜주세요. 뭐야? 진짜 오빠가 진짜. 좀 찡했어. 오. 진짜 눈물 날 뻔했어. 맨날 결혼하면 이제 못 만나니까. 만남 방송. 막방. 나쁜 사람 못 만나게 해달라고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. 일단 제 연락처를 지워주시. 아니 근데 왜 뭐가 나쁜 사람들한테 당할 것 같다는 건 무슨 의미야? 왜냐면은 제가 그 회사도 나오지 말고 그냥 오빠랑 계속 많이 얘기하자 그랬더니 내가 그때 느꼈을 때는 뭐냐면은 본인이 살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사람이 처음이었나 봐.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해서 고민 상담을 못했어. 무서워하고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옆에 보면은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안 좋은 사람들도 좀 있으니 그런 거를 남편분이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고 보니까 형이 지니어스 찍을 때도 그렇고 뭐 아까도 그렇고 야 하버드에선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냐. 그리고 약간 좀 약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어 지니어스 때는? 속이 터졌어. 아, 진심으로? 그럼 그때 츤데레 컨셉 아니었어요? 아니, 그런 것도 있었는데
그건 왜냐면 생존이 걸린 거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진지하게. 그 안에서도 아영이한테 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냥 응? 이런 게 많이 있었어. 근데 어느 날 이게 오늘 나는 나 따라와 그랬더니 알았어 오빠 하고 나서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붙어먹은 거야. 그래서 내가, 내가 너 왜 그랬어? 그러니까, 배신했구나. 어? 아, 근데 나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붙은 줄 몰랐어. 어, 그렇지. 자기는 모르는 거야. 어? 이게 깨는 룰을 이해를 못하니까. 이 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. 내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니들 대신 싸울게. 다 짜고 있는데. 어, 내가 니들 안전하게 있고 내가 대신 싸울게. 그랬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싸운다는 애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. 동영 오빠가 너랑 싸운대.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그 말이 와가지고 오빠 내가 얘기했어. 그거를 왜! 할머니 나왔다 할머니. 어. 할매 할매.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야. 도박당할만 했네요. 이게 오빠 등에 칼을 꽂는 건지 몰랐어 이렇게 된 거지. 아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할까 봐 나만 믿고 따라와 이랬구나. 제발 가만히 있어. 그렇지, 아니 근데 나, 저는 원래 스타일 자체가 얘기하는 거를 꼭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그 전주에 좀 미안한 게 있어서 내가 이번 주엔 지켜줄게 라고 믿고 따라와 라고 이제 한 건데 그래.